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산세 파트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배웠네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된 조세죠.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배우는 거는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하는 보유 관련된 조세로서 비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오늘은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157쪽이네요. 157쪽. 자, 재산세의 개요 특징 쭉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158쪽. 자, 복습하죠? 자,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하루 과세 기준일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그리고 2번은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럼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1년분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과세하는 거다.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3번, 재산세는 물세, 인세를 같이 씁니다.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게 물세고, 인세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물세.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뭘까요? 수익력. 미래에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취득농면허세는 부과 근거가 뭐야? 담세력. 세부담 능력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를 응능과세. 그러나 재산세는 미래에 수익을 보고 과세하므로 이런 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응익과세. 응익과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가정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 응익과세 성격. 그리고 4번은 때가 되면 정부가 고지납부죠?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 그럼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네요.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의 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금. 금으로 끝났잖아. 금리, 연체이자.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에 포함하는 거고, 가산금. 금은 금리. 연체이자 성격이라고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5번.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할납부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재산세. 그리고 6번. 모든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기준이다. 그래서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요량이 다를 때는 뭐에 의해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공부상 현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뒤에서 배우네요. 자, 그다음 03번. 과세 주체. 과세 권자죠?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항상 어디에서 걷어간다? 납세지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소재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재산세는 소재지 시군구. 그 자치시와 자치도는 의미가 없고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고. 자, 그 다음 예외. 자, 예외는 뭐다? 자, 시군구 이거 자치구죠? 자치구잖아요.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예요. 그래서 서울은 뭐다? 특별시장과 50%씩 뭐 한다? 공동과세한다. 서울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죠.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 이유는 서울은, 강남은 재산세가 넘쳐나요. 부동산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나 강북은 재산세가 덜 들어와 재정이 열악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50%를 거둬서 재정이 열악한 구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구세. 서울은 뭐라고 말씀한다?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그래서 양괄호 3번. 특별시 서울이에요. 관할구역 재산세를 구청장과 어떻게 한다? 공동과세한다. 그 다음 오른쪽 별 딱 붙이세요. 자, 과세권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금, 재산세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 소재지, 특광도, 힘센자. 힘센자가 거다가죠.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 단, 구는 서울은 어떻게 한다?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한다. 자, 그 다음 제2절로 들어갑니다. 과세대상. 그럼 열거된 거.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1번 토지, 2번 건축물. 자, 넘겨보죠. 3번 주택, 4번은 선박, 5번은 항공기. 열거된 거 다섯 개예요.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4개. 재산세는 열거된 게 다섯 개. 토, 건, 주, 선항. 열거된 겁니다. 차량 있어요, 없어요? 차량은 없잖아요. 열거된 거. 차량은 무슨 세금 내요? 자동차 세를 내죠?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자, 159쪽. 자, 토지. 취득세랑 똑같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항상 토지는 공부상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 옆에 토지 안에는 뭐는 제외한다? 다만. 항상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에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왜? 주택은 구분을 안 하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므로 주택분 토지는 일반 토지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02번 건축물. 자, 우리가 건축물은 취득세에서 다 배웠어요. 세 가지잖아.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는 딸린 시설물.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 그리고 제일 밑에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 주택용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토지에서도 제외하고. 왜 제외하나요? 주택은 통합해서 건물 토지가액을 합쳐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제외,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주택. 자, 별 딱 붙이고. 주택.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구분을 안 합니다. 자, 건축물과 뭐를 합친다? 토지. 건축물과 뭐다? 줄여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오로지 뭘로만 징수한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와 일반적인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왜 제외하나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함으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주택이 뭐예요? 주택은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을 얘기해요. 장기간 세대보니
주거용 건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거용 건물.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2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지방세에서 공통이죠?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울타리 등을 쳐서 뭐다? 울타리가 없어. 명백하지 않을 때는 뭐다? 바닥 면적의 10배. 밑줄 그으세요. 연면적의 10배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바닥 면적 10 받잖아요. 10 받으면 배도 아파. 10배. 자, 다음 참고.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이것도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뭐라 그런다? 겸용주택이다. 그럼 재산세에서는 한동으로 출발하는 지문이 있고 일구로 출발하는 지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다릅니다. 그럼 한동은 뭐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주상복합아파트예요. 한동,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주상복합아파트라고요. 한동. 그래서 주상복합아파트는 따로따로 따진다.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다 이거지. 그래서 한동. 이렇게 돼 있죠? 다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아파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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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금 계산은 이 아파트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밑에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 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한동으로 출발할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 밑에 부속토지. 부속토지도 나눠야죠? 아파트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눈다. 안분. 그럼 부속토지를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위에 면적 비율. 상가 면적 비율, 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밑줄 그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위에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것. 그래서 부속 토지는 짝이 뭐다? 면적 비율. 세금을 나눌 때는 짝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용어 정리하세요. 그 다음 항구. 자, 항구는 뭐다? 이거 상가주택이야. 1인 소유. 상가주택.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점포주택. 그래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 그럼 상가주택일 때는 1인 소유입니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다? 100분의 50 이상. 초과가 아니에요. 밑줄 긋고요. 100분의 50 이상. 이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도 100분의 50 이상은 뭐다?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같을 때도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보고 클 때도 전부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1구는 50% 이상.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럼 한 동은 주상복합아파트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구분하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다가구. 자, 다가구 원투룸이네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예요. 원룸, 투룸 이런 거. 3층이야. 다가구.
그럼 다가구는보다 세법에서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항상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뭘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다가구가 있어요. 3층짜리 원투룸 이렇게. 3층짜리 이렇게 9개가 있다고요. 9개. 그럼 이거를 하나로 보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9개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 이 주택은 세율 구조가 누진 구조입니다.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보면 세율이 높아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인데. 그래서 따로따로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전체를 하나 보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공급을 안 한다고요. 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다가구가 나오면 지방세법에서는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그래서 9개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따로따로 계산하면 밑에 또 나왔네. 부속 토지도 안분해야죠. 자, 부속 토지에 안분할 때는 위에 면적 비율. 자, 부속 토지는 면적 크기에 따라 부속 토지도 달라지겠죠.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래서 1번, 3번 공통이 뭐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면적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아, 면적 비율은 어떻게 결정해? 부속 토지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선박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취득세에서 했죠.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 항공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 현황부가 원칙은 읽어보시고 아까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글에서 재산세의 구분 딱 별표시하세요. 박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뭔 말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왜 제외할까요? 주택은 합쳐서 재산세를 고지하므로 제외한 토지는 오로지 뭘로 간다? 토지분 재산세. 자, 그 다음 건축물. 주택 이외에 양도. 주택 제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은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오로지 어디로 간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고지서 어떻게 날라와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그럼 상가를 갖고 있으면 구분합니다. 세부담이 크니까 상가, 여름에는 건물분 따로,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통합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 2분의 1, 2분의 1. 나머지는 한 번씩 날라와요. 그 다음 선박 항공기는 따로.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설명했네요. 자, 대표 예제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예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여러분들이 상가 3개 있어 따로따로, 집 3개 있어 따로따로. 그러나 토지는 합산한다. 그래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글씨가 합산 합산. 그럼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인세다. 자, 2번.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연황과 사실상 연황이 상이 다를 때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사실상 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섯 개예요. 토, 건, 주, 선항. 답은 3번이네. 토지 건축물 속의 주택을 제외하죠. 따로
토건추 선왕이에요. 그래서 토건추선왕이라고요. 그래서 3번은 토지건축물 주택재배죠.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따로.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금방 했죠.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의 이용상황에 따라 세율구조가 두구예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누진세율을 곱할 때도 있고 비례세율을 곱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구조는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하는 뭐다? 보유세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까지 설명했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세 문제. 자, 그럼 이제 162쪽 그 중에 한 문제가 제3절 별 딱 붙였어요. 토지분 과세대상이다. 그럼 토지분 과세대상은 우리나라 국토는 좁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싸고 특정인 득 또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면 세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토지는 세금 계산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세 가지. 자, 세 가지예요. 박스의 제1유형 종합합산, 제2유형은 별도합산, 제3유형은 분리.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 별도, 분리로 나눈다. 상가는 안 나눠요. 토지만. 자, 그래서 박스의 밑에 나와 있죠? 박스. 자, 분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분리. 따로따로 분리과세하는 것. 분리과세는 두 가지로 또 나누죠?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가 있고. 그 다음 토지를 합산하죠? 별도로 합산. 하는 토지가 있고 종합해서 합산하는 토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 낮은 세율, 높은 세율 합쳐서 분리과세. 이거 따로따로 분리과세하니까 물건 보고 토지 보고 분리과세하니까 물세지. 이에는 합산하죠? 땅이 여러 개 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거는 사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인세. 우리가 재산세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물건 보고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딱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별도 합산.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종합합산. 합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토지가액을 높여서. 그래서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누진 세율. 그리고 물세는 대부분 무슨 세율을 쓴다? 물건에다가 곱하니까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고요. 자, 2번 33회 때 필수예요, 필수.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종부세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산세는 세 가지로 나누지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합산하는 토지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교예요. 재산세는 이렇게, 종부세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는 과세를 안 한다. 뭐만 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박스예요. 자, 그러면은 분리, 종합, 별도를 나눌 때는 무조건 암기하면 헷갈려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일까요? 생산 공급 목적. 생산 공급 공익 목적 땅. 가장 땅을 뭐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제일 싸. 낮은 세율. 그러나 고율 분리는 제일 비싸. 고율 분리는 이거는 무슨 목적이다? 사치 목적. 특정인만 사용하잖아.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고율, 높은 세율. 그 다음 합산 나는 땅은 별도 합산이죠. 이거는 사업 목적. 사업 목적. 그 다음 종합 합산은 뭘로 간다? 투기 목적. 이런 땅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토지는 뭘까요? 재산가액이 같았을 때 고율, 이게 가장 많이 나와. 1번. 그 다음 투기 목적 2번. 그 다음 사업 목적 3번. 4번은 생산 공급 목적이 제일 적게 나오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저율 분리.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은 사치, 가장 비싼 고율 분리. 그리고 사업용 땅, 사업 목적이죠.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사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기본 아웃라인이. 자, 그래서 제1, 제2, 제3. 단 종부세는 불리는 과세를 안 한다. 이유는 뒤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163쪽 분리로 들어갑니다. 자, 분리로 들어가네요. 자, 꼭대기. 과세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납세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국가 보호 지원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뭐다? 토지를 말한다. 분리예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딱 포인트만, 아웃라인만 잡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뭘로 들어간다? 저율 분리. 자, 농지가 있나요? 농사 짓잖아요. 세금이 쌓여야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재산세에서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과 수월. 그럼 농지가 저율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가장 낮은 0.07%. 내용도 물어보지만 세율도 물어봐요.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0.07%,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 아주 낮은 세율이죠. 그러나 시험은 퍼센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수로 나온다. 헷갈리게. 그래서 1천분의 뭐다? 0.7. 7이야 7. 77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7이야 7, 007. 자, 그럼 이 농지는 개인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럼 개인 소유 농지부터 따집니다. 그럼 개인 소유 농지는 뭐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역을 따져요. 지역 아무 데서나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는 전답 과소원으로서 밑줄 그어요.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역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그럼 만약에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 지어라.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실제 지으면 된다. 그래서 지역을 따진다. 밑에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러면 농지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돼? 시골에서. 군, 읍면. 도시 지역 밖. 군, 읍면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분리과세지.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 지었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 시골에서. 그럼 여기서
지역은 어디에서 재야 된다? 시골, 군읍면, 그리고 도시 지역 밖에서 재야 돼요. 밖에서 안에서 지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어디에서 재야 돼?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녹지 지역. 줄여서 개녹. 자, 근데 어디서 지어? 주상공. 주상공에 지으면 투기 목적이야. 그다음 농사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지으면 농사 짓는 걸로 봐. 그러나 주상공에서 농사를 지으면 몇아? 땅값이 올라가잖아. 땅값이 올라가.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우리가 도시 지역은 몇 군데가 있어? 네 가지. 주, 상, 공, 녹. 녹지 지역은 세금이 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도 세금이 싸. 주상공은 뭐다? 땅값이 올라가요?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녹에서 지어라. 분리로 갑니다. 주, 상, 공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렇게 개인 소유 농지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164쪽. 자, 이번에는 2번. 법인단체. 그럼 원칙은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요? 투기 목적이지. 원칙은 종합이다. 그러나 법인단체도 개인처럼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저율분리로 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면 저율분리다. 줄여서 분리. 1번 밑줄 그어요.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죠. 농업법인. 농사 목적. 그럼 법인도 똑같아. 뭐다? 실제 영농해야 돼요. 다만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일 때는 어디에서 재야 돼요? 개녹에서 재야 된다. 똑같아요. 그 다음 2번은 밑줄 그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자, 농어촌공사가 왜 농지를 갖고 있다? 밑줄 그어. 농가공급용. 농가공급이니까 농사목적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밑줄 그어요. 사회복지사업자가 왜 농지를 갖고 있어? 복지시설의 소비목적, 투기목적이 아니에요. 딱 느낌이 복지목적. 분리,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밑줄 그어. 법인이 매립한 척한 농지. 그래서 법인이 매립한 척해서 농지가 됐다. 농사 목적으로 봐요. 매립한 척 농지.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농사 목적으로 본다. 다섯 개예요. 그럼 약자가 뭐다? 농, 한, 사, 매, 종, 종중. 농이 뭐다? 농업법인. 사가 뭐다? 농, 한이 뭐다? 한국농어촌공사. 사가 뭐다? 사회복지사업자. 농, 한, 사, 매가 뭐다? 매립관청. 종이 뭐다? 종중 농지. 투기 목적으로 안 보고 다섯 가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서 분리. 약자가 뭐라고요? 농, 한, 사, 매, 매립관청 농지, 종, 종종 소유 농지.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 법인으로 나누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목장 농지다. 자, 목장 농지, 목장 농지. 자, 목장 농지는 개인 법인 안 따져. 밑줄 그어요. 첫 번째로 축산용. 축산용에 사용하면 목장 농이야. 근데 목장 용지의 특징은 뭐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농지는 능력껏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라. 기준 면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목장 용지예요. 목장 용지는 특징이 뭐다? 기준 면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역은 똑같아요. 왜 기준 면적이 있나요? 사슴 한 마리야. 사슴. 목장 땅은 만평이야. 울타리 지어놓고 목장이다. 목장 땅이다. 세금을 덜 내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축,
두수에 따라, 머리수에 따라 목장 용지의 기준 면적이 정해진다. 그래서 똑같아.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디 시골에서, 군, 도시지역 밖에서.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 안에서 있을 때는 계곡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 자, 오른쪽 박스 나와 있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전부 종합이야. 투기 목적. 그래서 목장 용지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돼? 군. 읍면을 포함하여 도시 지역 밖.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투기 목적.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러나 주상공은 전부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자, 이렇게 해서 목장용지까지 끝났다. 그럼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0.07%. 천분비로 천분의 0.7.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특정임야. 자, 우리가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왜 갖고 있어요? 투기 목적. 원칙은 종합합산. 그러나 산림보호 목적, 공익 목적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로 간다. 그래서 166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등은 저율분리로 간다. 그리고 역시 임야도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07%. 가장 싸죠? 그럼 1번부터 뭐다? 수없이 많잖아요. 다 법률에 의한 임야입니다. 이러한 임야들은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제한하나요?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공익상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1번 다 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른쪽 짧은 것만 알면 된다고요. 자, 2번도 법이잖아. 어떤 임야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보호 목적이죠? 산림보호 목적, 분리로 가고. 자, 이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공원이 나와. 공원이 나오면 공원자연, 보존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의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 자, 4번도 별 하나 딱 붙여 나왔다. 종중이 나왔다. 이번에는 임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분립니다. 5번, 무엇에게 많아? 기업,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른쪽 밑줄 그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러한 임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죠? 이러한 임야가 많을수록 숲이 우거져서 산림보호가 되고 우리들이 공익상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면 분리과세다. 자, 니은도 별 붙여야죠. 군사. 군사가 나와요. 군사. 군사가 나오면 어떤 지역에 있는 거다?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제한에 밑줄 그어. 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나요?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다 이러한 임야들은 법. 규제를 합니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다 법이야.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6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느낌이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분리과세로 간다.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다? 0.07%에요, 007. 007, 0.07%. 그래서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고, 목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고, 임야로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다? 0.07.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을 찍으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답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007. 기억이 안 날 때는 농사 지을 때 뭐 갖고 지어라? 총 갖고 지어라. 총처럼 생겼죠? 목장할 때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라.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어라. 총처럼 생겼어요. 007.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저율분리 세 개까지 배웠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반복, 반복밖에 없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